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시리즈를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디자인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창세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모르면서 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도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소수의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 신비를 알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아주 중요한 지식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왜 루시퍼를 타락하게 하셨는데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루시퍼 타락을 저지하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웬만한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런 질문을 별로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부분에 확실치 않을 때마다 그냥 막연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 십자가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탄을 왜 디자인하셨나라는 것도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이 루시퍼가 왜 타락하도록 디자인하셨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제가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10가지 정도의 지식들이 있어요. 거기서 뭔지를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아하,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분명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제가 도표로 잠깐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 영원 세계가 쫙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세계로 잠깐 딱 떨어져 가지고 7000년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는 다시 영원 세계 저 세상으로 가는 이 엄청난 영원 세계 그런데 잠깐 떨어진 거예요. 이 7000년 이 세상이 영원 세계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이라 하고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긴 7000년이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닷이라고 그래요. 닷. 점. 하나의 닷. 제가 선교지에 가서는 항상 그래요. This is just a dot. 그래요. 한번 같이 발음해 보세요. dot. 그래요. D-O-D. D-O-T. dot. 여러분들 설교할 가르칠 때도 꼭 그러세요. 예? 그냥 점 이러지 말고 dot. 그러세요. 이거 더 강조점이 있어요. 예. 하나의 예수님의 시각에서 봐도 하나의 점이에요. 딱 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점 속에서도 우리가 7,000년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작 해야 100년이. 그 점 속에서도 그것도 꼭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점 속에서도 7,000년 다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깐 맥시멈 100년 사는 존재들이에요. 맥시멈. 여기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서에서는 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이제 가르쳤냐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다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도 다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분들도. 이 아하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내려온 나그네들이다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한국말로 나그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잠깐 방문자다. Visitors. 잠깐 내 고향은 저 위에 있는데 잠깐 이 세상에 방문 내려왔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베드로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는 순례자다 그랬어요. 이런 단어를 써요. Pilgrim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Pilgrim. Visitors and Pilgrims. Pilgrim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잠깐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학생이라는 개념이 필그림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나 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낙원이 우리 본향인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어요. 낙원이 저 위가 이 세계가 우리 본향인데 우리 잠깐 이 세상으로 나그네로 내려와 있다. 그러다가 우리는 좀 있으면 다시 본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분들도 그것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순교 1년 전에 썼으니까요. 이분도 계속 이 문제를 고민해 오다가 순교 1년 전에 이것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처음부터 안 가르쳐요. 바울도 여기 보면 에베소를 썼을 때 빌립보를 썼을 때 옥중서신을 쓰셨을 때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옥중서신이 순교 7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 뒤늦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분에게도.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고 순례자인데 우리의 본적은 어디냐? 천국에 우리 그래서 천국 시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적은 이 저세상 시민인데 잠깐 방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분은 아주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개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아침에 잠깐 나타나는 안개다. 그러다 낮이 되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안개가 없어져 있잖아요. 똑같이 잠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창조 목적 학교에 학생으로 훈련을 받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주님이 이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구조를 내가 이렇게 한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독수리 시각인 거예요. 이 독수리 시각자는 이 큰 그림을 보아 하나님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것을 보는 분이 이 독수리 시각자는 그 독수리 시각자 그래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현미경 시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아메바까지 들여다보는 또 조금 올라오면 소위 강아지들, 두더지들하는 땅만 보는 시각도 다 있는 거예요. 또 좀 뜨면은 참새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이 모든 시각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또 지금 오늘 돌아가는 이 세상 등 돌아가는 이것들, 이 산고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동시에 보는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산고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다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매일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열어보면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 뉴스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보고 아하 이것이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다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오늘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숲을 보는 자는 숲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숲 밑에 있는 정원도 보고 그 밑에 있는 야채밭도 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꽃들도 보고 소나무도 보고 거기서 일하는 농부도 보고 거기서 열매 있는 사과 열매, 채소들, 예? 과일들 모든 걸 다 보는 사람이에요. 이 전천후 시각자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요 이 도표를 좀 한번 봐야 돼요. 이 도표가요 제가 수십 년을 주님을 섬기면서 이거 제가 깨달은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선교지에 다니면서 각 나라에 다니면서 지도자들에게 또 거기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한국분들에게는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뚜껑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아미 식구들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AMI 교인들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귀만 갖다 대지 마시고 귀만 갖다 대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 엄청난 영적 보물들을 귀로 갖다만 대고 듣기만 해가지고는 그 보물을 내 거로 못 만들어요. 거기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봐요. 간단하게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 창세전 하면은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창세전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곳을 삼층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삼층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 삼층천 또는 낙원이다. 이 삼층천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 것을 모르는 분들은 반드시 지난 시간 것을 공부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항상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들으셔야지 중간에 아무나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는 이 사실을 바울이 처음엔 못 깨달았죠. 개종해서 20년 동안은 못 깨달았어요.
그분은 개종에서 20년 동안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를 무엇을 깨달았어요. 저 도표를 보시면 쭉 가다 보면은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요게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는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이에요.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이 뭐예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 자유의지를 발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의지 개념이. 그러니까 인간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책임 개념이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이에요. 인간 책임. 그렇게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다 제가 다수라고 그래요. 다수 복음이 거의 90% 이상의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단순하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적 사고방식, 인간 책임 이 사고방식은 기독교 안에서도 다수가 이것을 따라요. 따르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네. 교단들도 이 알메니안적 사고를 가진 교단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이. 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는데 바울도 첫 20년 동안 이분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주후 55년이죠. 20년 되는 그때부터 이분이 아하,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이 디자인 됐다라는 것을. 예. 이분이 이 계시를 받았지만 이 계시를 받았지만 이것을 소화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개종하는 그 즉시 창세전 이 신비를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소화 못했어요,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20년 걸렸듯이 웬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소화를 못하고 이것을 그냥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소화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소화해야지만 이 세상 7천년이 이게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7천년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소화 못해요. 이것을 소화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이것은 신비다. 바울도.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들을 쭉 썼어요. 신비 속에 하나님의 지혜다, 감추어진 지혜다, 복음의 신비다, 또 신비다, 하나님의 뜻의 신비다, 창세전 감추었다가 계시된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전부 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그냥 단어를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써라. 왜? 피조물들은 이것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하니까 미스터리,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신비라는 단어는 소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신비라는 단어가.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요 도표를 보시면
창세하셨어요. 창세를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창세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이 층천 창조하시고 하늘을 들이라 그랬어요. 샤마임 그래 이 유대말로는 샤마임 이 층천과 1층천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땅은 뭐냐?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을 창조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나중에 이 우주들, 해와 달, 별은 요 넷째 날에 창조해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 해, 달, 별들은 지구보다 훨씬 후에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층천, 1층천, 지구를 창조했어요. 요거 지구를 창조했는데 그 신기한 게 보면 요 창세기 1장 2절에 딱 보면은 1장 2절에 딱 보면 기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품. 요 지구 속에 기품이 있는 거예요. 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요 기품, 여기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요것을 이제 음부라고 그런 거예요. 지옥.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기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실 때 요 지옥까지 창조한 거예요. 지옥까지. 기가 막히게 지옥까지 창조한 거예요. 신기한 게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때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이 없는데 지옥에 갈 존재도 없을 때 지옥을 미리 만들어내신 거예요. 창세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창조했다 했는지 또 아니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요 1장 1절을 다시 부연한 것이 2장 1절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은 1장 1절을 다시 부연 설명한 것이 2장 1절이에요. 이 부연 설명할 때 뭐를 부연 설명하냐면요. 아하, 그때 천사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창세 때. 그래서 2장 1절에 이것을 다시 욥기에서 욥이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욥기 2장 1절, 38장 1절에서 7절. 욥기 2장 1절보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에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왜 창세 때 이 지옥까지 창조하셨냐 이거. 요거 우리 누구나 다가 물어보는 여기까지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다 보면 이건 이제 우리 질문인 거예요. 자, 질문을 제가 첫 하나 순서대로 다시 말해요. 첫 번째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왜 창세 전에 이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냐? 요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창세 때 요 지옥을 만들어냈느냐 이거예요.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왜 창세 때 지옥을 만들어냈느냐 이거예요.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오케이? 세 번째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천사 타락 간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루시퍼가 타락하도록 그대로 뒀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저지하지 않으셨네. 왜 저지하지 않으셨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 질문인 게 우리 질문만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계속 이어서 쓰세요.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나? 이게 또 질문인 거예요. 타락할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셨다? 말하고 이제 대답을 하면은 모르셨다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 있다라고도 적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적 한계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모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적 한계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까지 적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한계성을 가진, 지적 한계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루시퍼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 또는 몰라셨다에 아셨다라고밖에 우리가 추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 이거 디자인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이게 타락이 됐어요. 타락돼서 이 타락한 이 양반을 그 다음 질문이에요. 왜 즉시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셨느냐. 즉시 불못으로 던지셨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즉시 불못으로 던지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던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안 그러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놈을 불못에 즉시로 던지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리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려면 이 사탄 이놈을 불못에 즉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놈을 언제 집어넣었어요? 아담 타락까지 다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7000년 다 지나간 다음에 7000년 끝날 때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딱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감당케 하게 한 다음에 이때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을. 그러니까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르치실 때 이 도표를 잘 그리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이 도표 없이 그냥 설교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제가 컴퓨터 실력은 없지만 요새는 컴퓨터에다가 쫙 그림 그려가지고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렇게 칠판에다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네. 자, 보세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왜 이놈한테, 이놈이란 건 사탄이에요. 이놈을 불못에 즉시 집어넣지 않고 그 대신 이놈한테 엄청난 권위가 있는 파워가 있는 이름들을 허락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파워들을, 그 권위들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왜 이 나쁜 놈한테 이런 엄청난 권위가 있는, 어떻게 보면 명예가 있는 이런 이름들을 허락하시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베풀어줬어요. 이놈한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탄이란 이름을 준 거예요. 이 루시퍼의 이름이 변해가지고 사탄이란 이름. 요 사탄이란 말은 유대말이에요. 유대말. 이것은 헬라 말로는 사타나스 그래. 신약에서는 사타나스, 구약에서는 사탄 그래. 이 의미는 우리 알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사탄이란 뜻이 사타나스. 그 다음에 마귀라는 이름도 줬죠. 요 구약에서는 헬라 말로는 쉐드 그래. 마귀라는 이름이. 근데 요거 헬라 말로는 디아볼로스 그래요. 요것은 의미가 파괴자다, 분리자다 이런 이름이에요. 또 성서에서는요, 뭐 엄청난 이름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내가 줬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이 이 세상 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그래요. 사탄이 이 세상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왕권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뿐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놈이,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라는 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각 종교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서 신을 섬길 텐데 자기네 신, 그 신의 왕초가 누구냐? 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뭐 힌두교나 모든 종교가 섬기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고 그 밑에 많은 종교들이 가지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냐면 가짜 신을 또 허락하셔가지고 사탄의 자녀들이 그놈을 그렇게 섬길 거라는 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질문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언젠가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질문 던지는 수준에서 내가 설교가 끝나려고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순서는 여러분들이, 남번은 여러분들이 매기세요. 요지금 요거예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런데, 아담 창조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왜?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게 하셨냐 이게. 이게 우리 질문에 이 2층천 1층천 엄청난 우주가 있는데 딴 건 멀리 떨어져서 사탄을 살게 했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같이 살게 하셨나 이게 우리
우리의 이성적인 질문인 거예요. 예? 이게 질문이지 안 할 수 없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거 질문 던지시면서 가르쳐야 돼요. 일방적으로 질문 안 던지고 이거 이렇다 이렇다 이런 건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은 항상 학생 입장에서 질문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답을 내가 또 차단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이 질문에 왜 에덴 동산에 같이 살게 하셨냐? 질문이에요. 그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왜 막지 않으셨냐? 왜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지 않으셨냐?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렇죠? 도와드렸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왜 안 도와드렸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사탄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지나게 했나? 아, 저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그렇죠? 그리고는 아담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아담이 못되게 놀아서 타락한 게 실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가지고 타락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뒤에 예정적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예정적 플랜이 창세전에 그것을 우리가 무슨 이즘이라고 그래요? 칼빈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칼빈주의예요. 이쪽은 칼빈주의에다가 칼빈주의를 하나님 주권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주의 또는 예정론 그래요. 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발동케 하신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이 타락을 탁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항상 공부했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사탄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원시복음을 약속하시는, 사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고 네 후손 중 한 놈하고 나와 십자가에서 싸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승리할 거다라는 복음이 원시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시 복음은 뜻이 첫 복음이라는 뜻이죠. 첫 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온, 우리 공부했잖아요. 실은 첫 복음이지만 실제로 진짜 첫 복음은 뭘까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 저것이 진짜 원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90%의 기독교인들은 이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으로 알면서 그냥 지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랬죠. 이 원시 복음도 너희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신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제가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바울은 이 두 개를 다 공존시키세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릇 사이즈에 따라서 이걸 다 공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 수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저 창세전 저말까지 알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황 목사님,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질문 하나가,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어요. 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21절이 뭐예요? 가죽 치마를 입었을 때, 우리 가죽 치마 이야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가죽 치마를 입고는 갑자기 영의 눈이 좀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받자. 라는 서로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거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과 화연금을 보내가지고 에덴 동산을 포위시켰어요. 포위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의문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아하,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이런 실수했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발동해가지고 다시 먹자.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자, 영생을.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이것을 왜 못하게 막으셨나? 우리처럼 되지 않게,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요. 저들이 우리처럼 영생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아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그 순간에 회복을 했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창세전 십자가 신비가 성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은, 창세전 플랜은 뭐냐면, 인간이 영생을 잊어버리고는 이 세상 속으로 내려와서, 시간 속에 내려와서 시간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인간이 이 세상 7천년 속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요, 주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창세 전에는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시고, 아담 타락하면서 이 세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이 세상 7천년으로 떨어지면서 창조 목적 학교를 개교한 거예요. 예. 개교한 거예요. 그리고는 쭉 이 세상 7천년 가다가 이제 6천년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고, 이제 6천년 됐을 때,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7천년 마무리하면서 이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되는 거예요. 폐교. 사탄을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사탄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자녀들도 불못으로 다 던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 학교가 폐교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도표로 그리면, 쭉 했다가 이 세상 내려왔다가 저 세상으로 다시 가는 이 아주 닷, 닷, 한번 발음해 보세요. 닷, 닷.
누워서도 닷, 닷. 우리가 이 닷 속에 있으면서도 그 닷 전체 7000년 살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속에서도 조그만 먼지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제 오늘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요때 살고 있어요. 요때. 요때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요. 예수님이 곧 오실게 진짜 요때 우리 살고 있어요. 요때 살고 있는 나나 여러분들은 이건 아셔야 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때 내 재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재림 직전에는 내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상고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상고가 심한 상고가 그래서 심한 상고 우리 공부했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걸 우리가 무슨 설교라고 그래요? 감람산 설교. 예수님께서 요 어때 이 6000년 가까이 될 때 일어날 일을 감람산 설교에서 가르쳐줬어요. 감람산 설교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25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 아닙니까? 우리 내가 수천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자기가요. 2000년, 6000년은 이때부터 6000년이에요. 이때부터. 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가르쳐줬죠. 예. 그럴 때 아주 말하기를 예수님이 산고가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이 그랬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헬라말로는 데이라는 단어인데 데이. 영어로는 must라고 그래요. must. 이 산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연적 산고, 사회적 산고, 문화적 산고, 정치적 산고, 경제적 산고, 복음적 산고, 이런 산고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 재림이 오기 직전에는 산고가 엄청 심할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산고가 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산고들, 부조리들, 부정들, 부패한 것들,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사람들, 예, 매스컴의 신문에 여기저기에 지금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악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 악이 이렇게 성하냐? 왜 이렇게 정치가 더럽고 경제도 혼란스럽고 자연재해도 있고 교회도 부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난리를 지키느냐? 이 갑자기 좋은 나라가요. 왜? 에? 왜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일어나느냐? 왜 중국이 저렇게 못되게 노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자세히 다 설명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빠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럴 때 나빠져야 돼요?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내가 뒤집어 버리려면 예수님이 뒤집히실 것 같아요? 안 뒤집으세요. 점점 더 나쁘게 만들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놓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내가 설명하겠지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 목적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 번째는 이 창세전 십자가를 계획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거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왜 사탄을 디자인하셨냐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거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는 지식이에요. 우리 지금 봤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이 세상 7천년이 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는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공존한다. 두 세력이 공존하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여덟 번째는 이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교회 시대에 적 그리스도들이 난무할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들.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난무할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홉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심한 산고가 있을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열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두 짐승이 활보할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가진 자는 독수리 시각을 가지는 자예요. 이 지식을 가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이 지식으로. 그러면은 이 시대를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이 시대를 보는. 이것이 아무나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지식을 가지지 않게끔 하신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요, 내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일까? 자기 잘나서도 안 해요. 거기다 적으세요. 내가 잘나서도 안 해요.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아니에요. 내가 신학 박사라고 아니에요. 엉터리 목사들, 엉터리 신학 박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질 수 있나?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옷 입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는 자로 은혜의 옷 입힘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질문이 딱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저분이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다 같이 교회 나오는데.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은 요 첫 번째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열 가지 지식, 이 지식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으로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고 또 목말라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성서적 가르침을 열심히 노트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귀만 갖다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는 이것을 또 열심히 반복하고 그리고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은 이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은혜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예.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이걸 깨달은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나누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 은혜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누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들 이것을 깨어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을 나눠라. 요 나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 나누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이 감람산 설교에서.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다 그랬어요. 24장 45절에. 나누는 자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다 그랬어요. 25장 8절에 또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그랬어요. 25장 21절에 그 다음에 또 양 같은 종이다, 양. 25장 32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 들림받는 신부다 그랬어요. 24장 40절에서 41절에 이런 소수가 있냐면은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또는 메시지를 안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누지 않는 사람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특히 예수님 재림 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악한 종들이다 그랬어요. 그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종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24장 48절에 또는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그랬어요. 25장 8절에 그 다음에 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다 그랬어요. 25장 26절에 또는 쓸모없는 종들이다 그랬어요. 25장 30절에 그 다음에는 또 염소 같은 종들이다. 25장 32절에
또는 뭐라 그랬냐면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종들이다 그랬어요. 24장 40절에서 41절 환난을 통과하는 종들이다. 그래서 저들이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그런 말이 그 말이 이제 7년 환난 때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은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안 해요. 7년 환난 우리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 크리스천들은 이런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신비를 다 깨닫는 사람이에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 또 이 원시복음 그리고는 7000년 이 세상 왜 만드셨나? 그 왜 사탄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는 이 세상 왕노릇을 시켰는가? 왜 7000년 끝난 다음에 이놈을 불못에 던졌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다 던지고 아, 대답을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 이 세상 7000년이 뭐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꺼번엔 다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독수리 시각자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발전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자기도 모르게 아 이거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예.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주변에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끔 돼 있고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고 이 세상에서 특별한 남은 자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면 열심히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산고석에 살고 있지만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큰 그랜드 디자인의 큰 그림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산고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속에는 그 행복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더 나누고 외쳐야지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을 받을 자격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우리의 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웹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안 들어와요. 이 행복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방문케 하세요. 방문케 하시고 노트 정리하게 하시고 열심히 이런 분들은 자기가 깨달으면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댓글도 달게 하고 공유도 하게 하고 퍼서 또 던져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벌써 성령님이 감동 있는 사람은 이 받으면은요 댓글 먼저 나와요. 세상 사람들 메시지도 좋으면 다 댓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내가 보면 댓글이 많지 않아요. 우리 메시지에. 그러면 내가 아하 아직 많지 않구나.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구나. 주님께서 앞으로 주시겠지 하고 나가요. 항상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행복을 나누는 일, 행복을 나눴으면 내가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댓글은 왜 답니까? 내 이름 날리려고 댓글, 황 목사님 칭찬해주기 댓글 안 해잖아요. 댓글은 여보시오, 이 메시지가 들을만하고 들어야 되니까 들어와서 들으시오 하고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사람들 댓글이 없는 메시지는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 그게 사람들이에요. 왜 댓글들을 아끼세요? 전도자는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황 목사님 칭찬하는 그런 글을 달지 마세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이 메시지 들으십시오. 누가 들어와서 들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해주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하고. 그게 전도자요. 그런 하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면요. 우리 친구들 보면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지. 이 하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하트를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 같아, 내가 보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퍼주기도 많이 하고요. 내가 그걸 공유 많이 해요. 그럴 거예요. 알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댓글에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들 나누세요 하고. 여러분들,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에요. 지금 COVID-19 통해서 이제는 이 전도 환경을 지금 주님이 조성했어요. 이제는 이 디지털로, 디지털 미셔너리로 이제 댓글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여러분들 열심히 이거 공부하고 이거 빨리 하십시오. 이 사람들 깨우는 일에 메시지를 집어넣어야지. 예?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예. 전도용으로 댓글 달아요. 전도용으로. 아멘. 예수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AMI 식구들과 또 외부의 모든 분들,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꼭 가야 된다고 내게 감동을 주면은 그냥 혼자서 끼고만 있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자들 되도록 주여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에 지혜로운 복음 전파자로 나팔수록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동하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